대구광역시. 이곳에 세계에서도 흔치 않은 대중교통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교통이자 하늘열차로 불리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이다. 이름 그대로 컴컴한 지하를 달리는 지하철이 아닌 지상철이다. 지상 10m 높이의 하늘열차는 대구 도심위를 달리며 다이내믹한 풍경들을 선사한다. 폭 200m가 넘는 금호강을 가로지를 때면 강의를 나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땅 위에서는 볼 수 없는 대구의 비경이다. 세량 1편성으로 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은 정원 265명, 최대 398명이 탑승 가능하다. 무선 운전 시스템으로 설계돼 있고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70km다. 세계에서도 대중교통에 모노레일을 도입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일본 도쿄와 오사카, 중국 충칭,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세계 14개국에서 운행 중이다. 그중 대구의 모노레일은 총 23.1km의 최장거리.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최고를 자랑한다. 모노레일의 궤도 빔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측면에 설치된 전차선은 차량 집전 장치에 접촉해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는 30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경간으로 건설됐다. 모노레일의 주행로는 두 개의 궤도빔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봤을 때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하고 전동차는 고무 타이어로 주행함에 따라 진동과 소음에 강한 편입니다. 하나의 궤도빔 위에 차량의 고무 바퀴가 빔을 감싸 안고 주행하는 방식인 모노레일은 구조물이 슬림해 도심 공간 활용이 용이하다. 더불어 상판 없는 빔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 강설, 결빙에 비교적 강한 교통수단이다. 여기에 급구배와 급곡선 노선에 대한 대응력 또한 뛰어나다. 대구 모노레일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최초 모노레일을 이용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승차감이 뛰어나고 편안하다. 그 어느 것보다 신경을 쓴 부분은 안전이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땅 위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스파이럴 슈트와 객실 내에 물분사 방식의 자동 소화 시설이 설치돼 있다. 여기에 겨울철 폭설, 결빙에 대비한 제설 브러쉬, 모래 살포 장치, 융설재 살포 장치 등 제설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강풍, 지진 등에 대비한 내진, 내풍 설계로 제작됐다. 무인 운행이지만 차량마다 안전 요원이 승차하고 있고 차량 전후방 및 객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다. 30개 전 역사에 총 935개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칠곡 차량기지 관제센터에서는 이 CCTV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곳 관제센터에서는 대형 모니터를 통해 30개 전 역사의 승강장, 대합실 및 계단 등 승객 동선은 물론 운행 중인 전동차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최첨단 시설이 구축돼 있다. 운행 초기 무인 운전과 고공 운행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이제는 대구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대구의 신교통수단에서 도심의 명품 랜드마크로 그 입지를 다지고 있다. 유레카! 고분자란 분자량이 큰 화합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만 개 이상인 것을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한다.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등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고 탄수화물에서 알파 포도당이 축합 반응을 하여 생성된 녹말이나 베타 포도당이 축합 반응을 하여 생성된 셀룰로스, 단백질, 지방은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다.
고분자 화물은 일반적으로 액체 또는 고체로 존재하며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없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고분자 소재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단열재, 창호재, 바닥재, 벽지 등의 건축자재 분야. 자동차의 범퍼, 타이어, 사이드미러, 라이트, 내외장재, 디스플레이, DVD, 광센서 소재 등의 정보전자 분야. TV, 모니터, 에어컨, 세탁기, 콘덴서 등의 전기전자 분야. 이외에도 포장재, 조명, 완구, 문구, 주방용품 등 그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 전도도가 높은 고분자가 발견되면서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최초로 발견된 전도성 고분자는 폴리아세틸렌으로 그 자체로는 반도체에 불과하지만 이를 요오드로 처리하면 금속의 허금가는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플라스틱처럼 휘일 수도 있고 가벼운 특성 때문에 전도성 고분자는 화학이나 물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에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사진 필름에 쓰이는 정전기 방지 물질, 컴퓨터 스크린 보호기 등이 그것이다. 최근엔 특히 반도체성 고분자로 응용돼 발광 다이오드, 즉 LED와 태양전지, 이동전화의 디스플레이, 소형 TV 화면과 평면 TV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 쌀개는 한국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 털빛에 따라 가장 흔하게는 청삽쌀개와 황삽쌀개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색과 무늬가 있다. 천연기념물 제368호 삽쌀개 혹은 삽쌀이라 불리며 온몸이 긴 털로 덮인 장목견이다. 우리나라엔 진돗개와 풍산개 등 다양한 토종 견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은 삽살이야말로 외형과 체질, 문화적 의미 등 다양한 면에서 가장 한국적인 개라 평가한다. 의구총, 의로운 개가 묻힌 무덤. 규모로 봐선 사람의 것과 다를 바 없는 이 묘의 주인공은 삽살개다. 개 주인이 장을 갔다 오다가 수리치에서 길가에 누워 자게 됐고 그때 들판에 불이 일어나서 그 주인이 죽게 되었는데 개가 그 가까운 냇가에 물을 묻혀다가 주인을 살렸다라는. 무려 2000년 가까이 삽살개는 민초들에게 가장 든든한 반려동물이었다. 심지어 새집을 지으면 나쁜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일부러 삽살개를 키우기도 했다. 든든한 수호견 삽살개. 그 의미는 이름에도 담겨 있다. 쫓아낸다는 뜻의 삽이라는 말에 애군을 뜻하는 사리 붙어 바로 삽살개의 어원이 된 것. 삽살개 그림이 흔했던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삽살개의 그림 자체가 액막이라 믿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우리 민가에 삽살개가 흔했다는 뜻이다.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과거의 이야기다. 2000년 민족의 반려견 삽살개. 그 위기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됐다. 1930년대 조선을 강점하고 있던 일제는 대대적인 개 사육에 나선다. 전쟁에 쓸 견피를 얻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장목견인 삽살개들은 거의 멸종 단계까지 이른다. 대구시 외곽의 한 사육장. 이곳의 정확한 명칭은 한국 삽살개 보존협회 산하의 육종연구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삽살개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순종 삽살개의 개체 증식. 네, 저희 삽살개 보존협회에서는 99년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전국에 무료 분양을 시작을 해서 현재는 한 3천 마리 정도가 이제 전국에 분양이 돼서 혈통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란히 선 녀석들은 이 안에서 4대째 순수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삽살이 가문. 보통 3대 이상 자연 증식이 진행되면 일단은 멸종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명의 시대 이래 인류에게 개는 사육되는 가축이 아닌
문화의 한 축으로 등장해 왔다. 그래서 섭살개는 이 땅의 고유종이며 우리 문화의 소중한 유산이기도 하다. 유레카! 사실 첨성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때문에 1973년부터 시작된 학자들의 논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천문대란 주장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왕권의 상징물이자 재단이란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곳이다. 얼핏 과학적인 검증인 것 같지만 천문대설을 주장하는 이들 역시 역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 당시 천문대란 별의 생김새를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닌 별의 움직임, 즉 하늘의 현상을 관측하는 곳이었다. 이는 첨성대가 낮은 평야에 위치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첨성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그 근처에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산이나 혹은 큰 뭐 나무 같은 것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첨성대의 위치에 올라가서 보면 아마 전 하늘을 쉽게 사방을 다 관측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세부 구조는 수리적으로 첨성대가 천문대란 근거로 해석되기도 한다. 땅 속에 있는 밑받침 한 단을 포함해 몸통의 27단은 달의 공전주기와 27대 선덕여왕을, 상하부 기단을 합한 31개 단은 양력 한 달, 남창구를 기준으로 위아래 단은 12달, 24절기를, 돌의 수가 총 365개로 1년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우연히 일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치가, 우연의 일치가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첨성대의 돌의 단의 수나 돌의 개수의 수나 그러한 형태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첨성대 중간에 뚫린 단 하나의 창. 이것은 남쪽을 보고 있어 남창구로 불린다. 그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1m 정도로 이것을 통해 사람이 들어가 하늘을 관측했다고 한다. 첨성대의 역사와 축조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지만 그것을 통한 관측 기록은 후세에 많이 전해진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실측과 항공차량, 각종 자료를 통해 같은 재료와 크기로 보관한 첨성대가 전시돼 있다. 우리 문헌에 기록된 방법대로 첨성대 내부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남창구로 들어간 첨성대 내부는 아래가 흙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곳에서 올려다보면 흡사 우물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관측은 중간 정자석을 딛고 한 단 더 올라가 꼭대기 정자석에서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1년 천문학회에선 첨성대가 천문대란 새로운 근거를 발표했다. 그것은 유성 관측 기록을 분석한 것이다. 첨성대가 만들어진 이후 신라의 유성 관측 기록은 모두 5건인데 반월성과 황룡사 일대를 비롯 모두 첨성대를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5개의 유성 모두를 관측하려면 유성들이 떨어진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첨성대가 바로 그곳에 위치한다는 것이다.